액션 같은 경우는 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철력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고 그리고 행동의 거의 대다수가 이제 액션을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꼼꼼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캐릭터 구축하는 데도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을 하고 제작진분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했던 부분이 액션팀을 빨리 만나고 싶다 그리고 북한말 선생님을 빨리 뵙고 싶다 그리고 운동을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를 제일 처음에 이제 부탁도 드리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한 3개월가량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액션을 준비를 하면서 초반에는 액션팀과 1대1로 뭐 주먹질하는 것부터 발차기나 어떤 흔히들 지금 뭐 얘기를 하죠 시스템화라는 무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동작들을 처음에 혼자 액션팀과 1대1로 준비를 하면서 합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그 합을 외우고 동선 체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몸에 익혔었고요. 그리고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는 꼭 리허설을 한 번씩 다시 전반적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가서는 그 동작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지만 더 좋은 거를 뭐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 그리고 워낙 이제 오세영 구슬 감독님을 비롯한 스태프분들이 워낙 베테랑들이시니까 믿고 의지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카체이싱이나 아니면 어떤 총격전이나 이런 것들이 참 무사히 잘 멋있게 나온 것 같고요. 그분들이 고생을 하신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